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 투자 유치와 해외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동남아 3개국 방문에 나섰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12일까지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을 방문해 금융회사 최고 경영자와 함께 금감원, 금융원이 공동 주최하는 해외 투자 설명회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해외 방문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금융권과 공동으로 해외 IR을 실시하는 등 한국 금융산업의 글로벌화와 국내 금융회사의 신성장 동력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